가족의 온정주의, 파터널리즘, 이거는 우리말 번역이 잘못돼서 강의할 때마다 의미 전달이 안 돼요. 온정주의라면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걸 온정주의라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면 막 너무 측은하게 여겨서 잘해주는 걸 온정주의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온정주의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의사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온정주의예요. 의사결정권을 대빵이 가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가정 내에서 아빠가 대빵이다. 아빠가 다른 가족들의 삶을 다 통제한다. 요게 온정주의예요. 그래서 잘해줄 때는, 자, 내 새끼 다 잘해줄 땐 잘해주다가 또 아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땐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국가로 따지자면 독재 국가라는 거예요. 독재 국가가 요 온정주의예요. 그 다음에 가정으로 따지면 독재적인 가정이란 소리예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독재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정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다른 말로 하자면 그게 과잉 간섭이고 과잉 보호인데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죠. 국가가 독재주의인 국가일수록 국민을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도 검열하고 다 검열해요. 뭐 언론에 조금 노출 수위가 높다 하면 옛날에 우리 독재 정권 때 박정희 시대 때 그랬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단속했잖아요. 영화 같은 거 할 때 이건 야한 장면이니까 편집 안 돼. 뭐 두발도 몇 센치 이상 기르면 안 돼. 치마도 무릎 위로 올라가면 안 돼. 뭐 전부 다 국민들의 생활까지 다 통제했잖아요. 그러던 시절. 언론도 다 검열하고.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따지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애한테.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야지. 이런 게 바로 온정주의적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일일이 간섭을 한다. 그 다음에 부모가 지가 할 수 있는 것도 부모가 일일이 다 해준다. 이런 것도 온정주의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꽉 끌어안고. 왜? 왜 꽉 끌어안느냐? 어린애로 생각하니까. 혼자는 못 믿어보니까. 한심하게 생각하니까. 지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온정주의적인 부모들은 상담실 같은 데 오면은 애가 말하게 안 내버려두고 자꾸 부모가 나서서 자꾸 먼저 말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애가 해야 될 말을 부모가 자꾸 한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죠. 과잉보호, 과잉간섭. 또 이 온정주의를 달리 말하면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부모가 애한테 자기 뜻을 강요하고 부모가 애의 영역을 자꾸 침범한다는 게 애를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하는 요게 온정주의예요. 나라와 나라의 관계로 따지면 식민지예요.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듯이 그렇게 자녀가 나의 식민지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대신 살아줘야 되는 나의 희망이기도 하고 그래서 온정주의가 심한 가족일수록 치맛바람을 세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서울대 넣겠다고 5만 과외 선생을 다 붙이고 자녀가 어느 학교를 갈 건지 어느 학과를 갈 건지 어떤 사람을 만날 건지 뭐 어떤 자기가 사귀는 남자친구를 데려온다 누굴 데려왔을 때 된다 안 된다를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배우자 선택을 부모가 결정하려고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가 결정하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막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자녀 등등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온정주의예요. 그런데 이게 거의 팔딱 뜨겠는 게 뭐냐 하면 이 온정주의적인 부모들이 애가 발병하기 전에 애를 서울대 넣으려고 애를 어떻게 해서 뭘 하려고 오만 방법으로 애를 과외를 시키고 뭐 하고 막 했던 분들이 애가 딱 발병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서울대는 포기했는데 병 낫게 하겠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오만 방법을 다 동원하거든요. 그래서 자녀한테 몇 시에 일어나라, 오후 시간에 뭘 해라, 그 다음 어떻게 해라, 엄마하고 뭘 하자 해서 막 오만, 쉽게 표현하면 치맛바람을 이제는 애 병 낫게 한다는데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애를 온 사방을 다 끌고 다닌다고요. 그리고 애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어떻다, 뭐 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막 내 자녀를 정말 어떤 재활에 낳는 거에 모델 케이스로 만들겠다.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내 자녀를 일으켜 세우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 절대로 모델 케이스 만들 생각은 요만큼도 가지시면 안 돼요. 그거 애 죽어나는 일이에요. 그거는 애의 꿈이 아니에요. 엄마의 과거에 내가 서울대 넣겠다 하던 것과 같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모델 케이스를 만들겠다 하는 순간에 애는 도구로 전락해요. 나의 허영심의 도구가 된다고요. 내가 돋보이는 사람은 내가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말은 애가 모델 케이스다 하지만 애를 훌륭하게 병이 낫게 만든 엄마, 우리 애를 훌륭하게 다시 일으켜 세운 엄마로서 칭송을 받고 싶은 거라고요. 서울대 보낸 엄마가 되고 싶었던 내가, 서울대는 못 보냈지만 애 병을 낫게 했는 엄마라는 칭송을 받고 싶어하는 게 그게 모델 케이스라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자녀를 모델 케이스 만드시려 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럼 걔는 죽어나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모델 케이스로 만들라니 엄마는 엄마대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어요. 별의별 노력을 다 해요. 애는 애대로 그 엄마의 노력을 따라가느라고 죽을 똥 활동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자리 같은데 모임하면은 아마 우리 애가 요즘 어느 학교에 진학 대학을 다녔어, 뭐 요번에 졸업했습니다, 무슨 악기 연주를 합니다 하고 앞에서 막 연주도 시키고 앞에 나와서 성공 경험담도 발표하게 하고 막 하면 온 박수 받게 하고 이래서 하는데 이거 정말로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제 이야기가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10년 세월을 모델 케이스라고 박수 받던 애가, 20년 세월을 박수 받던 애가 하루아침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경우 많이 봤어요. 애가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닌다 하던 애가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우울증,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그 다음부터 다 손에서 나버린, 지금까지 10년 세월, 그러니까 뭐 공든탑, 뭐 나무아미타불, 도라미타불이라고 10년 세월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모델 케이스 만드시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로 부모님들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원정주의적인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에서 재활에 다시 병이 낫도록 하는 것에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 1등이 원정주의, 1위가 최대의 방해물이 원정주의. 이것 때문에 병이 안 낫는다, 원정주의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우리나라 병원이 기본적으로 원정주의적인 방식의 병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의 90% 이상이 사고방식이 원정주의예요. 의사가 환자의 병을 낫게 해야 된다, 환자가 병 나으려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다 의사가 결정하고 전문가가 결정하고 환자는 따라라 식이거든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그렇게 온정주의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강제 입원, 그러니까 비자의 입원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온정주의적인 방식이 어마어마하게 심하다. 아마 우리 문화에서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문화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열을 줄 세우는 거죠. 내가 대장이고 니는 쫄병이야, 이런 거죠. 집에 부모님이, 나는 내가 옳고 니는 잘못됐으니까 니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정주의적인 태도로 당사자를 대하게 되면 이것은 당사자에게 봉인효과, 자기봉인효과라 하거든요. 스스로가 입을 닫아버린다 하는 거예요. 자기 봉인 효과라고. 자기 스스로가 방 속에 갇혀버린다는, 스스로가 방 안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근다, 이 이야기거든요. 자기 봉인 효과. 입을 닫아버린다,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상당수 당사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하고 싶은 전공이 뭐냐, 갖고 싶은 직업이 뭐냐, 오늘 하루 네가 뭘 하고 싶으냐 했을 때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는 당사자들이 많거든요. 왜? 생각해 볼 기회를 안 줬거든요. 항상 부모가 결정해 줬거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대학을 갈 때도 어떤 전공을 할까, 그래서 이런 전공하는 게 취업하는 데 좋지 않겠나, 이 전공해라 저 전공해라, 부모가 일일이 간섭하고 다 정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부터 열까지 할 때 부모가 일일이 다 간섭하고 정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나중에는 내가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생각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기껏 생각해서 엄마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면 안 돼. 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사사건건 안 되라고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사사건건 하라고 강요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삶을 살다가 보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정말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럼 이 아무 생각이 없는 애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면 도대체 얼마를 기다려줘야 되겠느냐. 세월을 1년, 2년, 3년, 5년 몇 년일지 모르지만 기다려줘야 될 거잖아요. 네가 뭘 하고 싶니? 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괜찮아. 마음대로 이렇게 그래 끊임없이 요만한 작은 거 하나라도 지가 하고 싶은 거를 그래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이렇게 허용해 줄 때 차차차차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애가 된다. 이걸 제가 다른 말로 애가 이제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정주의적인 태도로 대한 부모가 애를 못 자라게 딱 닫아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가 방 속으로 들어가서 방 밖으로 안 나오려 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 생각을 안 하는 애가 돼버려요. 생각을 안 하는 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봉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바로 당사자의 비주장성을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안 하는, 자기 표현을 안 하는 애로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워낙부터 우리 이 애들이 조현병, 조울증 이쪽 병의 기본 특성이 애들이 착하다는 건데 착하다는 게 달리 표현해서 비주장적이다. 비표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주장을 안 한다. 안 그래도 원래 이렇게 착한 품성, 내지는 비주장적인 품성을 지니고 태어났는 애가 온정주의 부모, 온정주의를 지닌 부모하고 딱 결합해버리면 그야말로 부모 뜻대로 사는 애가 된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 뜻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발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애를 낳게 하려고 하면 부모가 내 뜻을 거둬들여야 돼요. 이제는 나 쉽게 표현하면 나도 그만이고 안 나도 그만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꼭 낳게 하겠다 하면 그때 그것도 부모의 의지잖아요. 낳든지 안 낳든지 간에 그건 지 뜻에 달린 거죠. 지가 낳고 싶으면 낳는 거고 안 낳고 싶으면 안 낳는 거고 부모가 꼭 낳게 하겠다 이렇게 이 뜻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가 아 내가 저 착한 품성 그래서 대들지 않고 자기 주장을 안 하는 품성을 지닌 애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자꾸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해 왔었구나. 그래서 애가 스스로 주장을 할 줄 모르는 애가 됐구나. 자기 주장을 할 줄 모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생각을 안 해보는 애가 됐구나. 생각 이제부터는 내가 일체 간섭하지 말아야 되겠다. 도와는 주되 간섭하지 말아야 되겠다. 도와는 주되 간섭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 그럼 뭐가 도와주는 거냐? 도와주는 거는 도와달라 할 때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안 하는데 도와주려고 나서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간섭하는 거지. 그 다음에 도와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생각하고 무엇이 도와준다는 거냐. 그 뒤에 이제 지원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도와주는 게 뭐냐는 거를 사실은 잘 아셔야 돼요. 도와주는 게 뭐냐. 자.